제 자전거를 다 들어왔습니다. 이야, 이게 제 자전거. 와, 몇 그램을 줄이기 위해서 몇 백만이 들고 그래요. 평생 타자. 자, 고시래. 자전거 앞에 보시면서 최대한 고민하게. 안녕하세요. 네, 배우 유지태입니다. 드디어 제 자전거를 받으러 왔습니다. 새로운 자전거를 맞추려고 왔습니다. MB에서 만든 이 프레임이 410만 원입니다. 이 느낌이 이런 느낌이구나. 단 한 대밖에 없는 자전거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맞춤 자전거니까. 네, 한번 보시죠. 네. 기분은 좋네. 네. 야. 이야, 이게 제 자전거. 와, 올라운드 자전거는 이제 어필이 용이하게 이렇게 차선으로 내려갑니다. 공기 역학적으로 그렇다고 하는데 제 체중을 좀 줄여야 어필이 더 용이하니까. 그래서 이 자전거를 이제 피팅을 오늘 한번 보고 따로 날을 잡아서 남산 어필이나 이제 북악 어필을 이제 한번 찍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어필을 한 10번 뭐 이렇게 하면 빠지지 않겠어? 이게 자덕들한테는 사실 중요한 게 무게거든요. 무게. 디스크라서 조금 무겁다. 이게 기존에 타셨던 것보다는 묵직할 수 있어요. 네, 무겁다. 이게 몇 킬로예요? 몇 그램을 줄이기 위해서 몇 백만이 들고 그래요. 진짜 카본에 밀리 프레임에. 자, 무게를 공개하겠습니다. 7.64kg야. 오, 와, 진짜 엄청 가볍네, 진짜. 와, 대박. 이게 배어로이긴 한데 해외에서는 또 타막이랑도 비교를 할 때. 타막. 네. 오. 올라운드 성능도 많이 갖추고 있으면서 무게도 많이 가벼워지는. 네, 그 타막은 S사의 제품이고요. 자덕들 사이에서 굉장히 대중화를 이끈 자전거라고 할 수 있어요. 체감이 잘 안 되실 텐데. 야, 이 브럼튼도 이쁘다. 사실 비교할 건 안 되겠지. 그래도 이제 일반 사람들은 이게 더 가볍다고 생각을 해요. 카본 바이크와 알루미늄의 차이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봐요. 13kg잖아. 이 작은 자전거가 13kg인데 이 자전거가 아까 7.6kg였으니까요. 두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절반이네요. 네. AS가 되니까 카본 바이크 이 관상용으로 쓰지 말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타는 모습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거는 MB는 진짜 그 워런티의 장점이 크다 보니까 100% AS가 되는 거죠. 평생 AS가. 네. 돼요. 아무튼 밀리 자전거를 드디어 맞추게 됐습니다. 이야, 내가 사실 캐드를 휠을 바꾸고 에어로바 다 바꿨을 때 진짜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때 내가 이 자전거 들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 양말을 안 신고 이 클릿 슈즈를 신곤 하는데요. 그 이유는 철인 3종 하는 사람들은 이제 환복하는 게 시간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또 사이클만 타시는 분들은 이 양말을 꼭 신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댓글 달린 거 보셨나요? 네. 댓글 확인하게 되더라고. 이 시마노. 나볼까요? 내가 처음 몰아서. 네네. 기본 베이스는 선택이죠. 네, 안장이 편하긴 편하네요. 진짜 가볍긴 가볍다. 보통 그 사이클로크로스 시합 선수 뛰는 것처럼. 네. 어깨에다 걸고 이렇게 핸들 잡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낫죠. 걸쳐 오시고. 이렇게 손 이렇게. 네네. 이렇게 잡고.
네, 이렇게 네. 하신다든지. 진짜 배고 다니시는 허기가 너무 아프실 것 같아서. 출퇴근할 때는 이러고 다녔어요. 매구 이제 계단 내려올 때 필수로 이제 클래슈즈를 신어야 되는데 엄청 미끄러워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도 몇 번 다쳤어요, 이거. 엘리베이터도 좀 민폐거든요. 저도 큰데 자전거도 크니까 옷도 찢어지고 자전거도 박살나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평생 타자. 자, 고실에 소금이라도 좀 뿌려. 고실에 사고나지 말자. 감사합니다. 네, 예, 다음에 또 수선하러 올게요. 네. 예, 이제 자전거 이제 그만 살 거야. 제가 드디어 제 자전거를 끌고 싱크를 맞추러 왔습니다. 싱크웨이라는 데 왔어요. 와.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동호인부터 시작하셔가지고 금메달까지 따신 싱크웨이 정영래 대표입니다. 이제 와우. 밀리라는 자전거를 이제 처음 네. 제가 맞추게 됐어요. 따끈따끈한 이제 네. 신 모델이고 저희는 LED 센서를 부착을 해서 네. 실제적으로 이제 3D 모션 분석을 통해서 이제 피팅을 이제 합니다. 그렇군요. 사이클도 과학이거든요. 과학이죠. 네. 사이클도 과학이죠. 또 모든 운동의 이제 기초가 이제 자세인 네.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그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네. 이제 자전거 사이클 뭐 이쪽에서는 이제 네. 피팅이라고 얘기를 피팅이라고 하죠. 하죠. 네. 사이클을 주로요. 다른 거 외에는 팔목이요. 네. 여기 좌골을 측정을 할 건데 지금 좌골 모양이 측정이 자전거 드디어 처음으로 올라가셔서 돌려보시는데 어떠세요? 부드럽네. 달라요? 부드러워요. 여태껏 타셨던 자전거는 어떤 차이 있으신 거예요? 부드러워요. 그런 게 다르고요? 여기 밖에 나가봐야 알아요. 한 20-30W에서 한 번, 한 200W 정도에서 한 번 할 거예요. 컨트롤러가 정확하게 잡아주시고요. 네. 시선도 밖에 타는 것처럼 캐드에서 조금만 올릴게요. 네. 네, 지금 정도. 하나, 조금만 천천히 캐드에서 해주시고요. 시선도 앞에 보시면서 밖에 타시는 거하고 최대한 동일하게 시선도. 네. 이거 뭐 아까 먼저 타겠나 이거. 열심히 타야지. 날씨가 풀리면 자전거로 이제 출퇴근 해야죠. 남산 어필도 아침에 훈련하면 딱 좋아서요. 네. 네. 페달링 정지. 네. 지금 이제 무릎 각도에 대한 부분들이 오른쪽에 좀 약간 대칭적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지금 안장 높이는 적정 높이 안에는 들어가 있기는 해요. 그 중요한 게 우리가 앞뒤 간격이거든요. 그 앞뒤 간격에 따라서 나한테 맞게끔 셋백에 대한 부분들이 세팅이 돼야지 대둔근 2도, 4도 골고루 쓸 수 있게끔 돼요. 근데 나한테 맞지 않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뒤쪽 근육을 사용하기가 어려워지고 4도 위주로 사용되는. 그래서 지금 뭐 세팅적인 부분들은 미세 조정만 좀 하면 되고 그리고 셋백은 지금 한 1cm. 지금 약간 조정됐는데 조정된 느낌이 혹시 나세요? 네. 네. 핸들바는 여기 컨트롤 레버 잡는 건 아쳐주고 편안한 느낌이 나실 거예요. 네, 훨씬 네. 나아요. 어프로 갈 때 근육은 지금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네.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네, 위로 올린다기보다는 한두 시 방향으로 좀 니킥하듯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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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달링 정지. 네.
자전거 전체 이제 스캔을 한 건데 지금 안장 높이는 지금 768mm. 네. 네. 그리고 안장 각도는 0.2인데 왜냐면 지금 저거는 굴곡이 많이 있어서 네. 계속해서 우리가 페달링 하나하나 신경 써서 만들어가야 되는 과정이에요. 왜냐면 그게 사이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네. 트레이닝이라서. 그리고 제가 갖고 다니는 평루브라인데 차에 이렇게 싣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이제 훈련을 이걸로 몸을 좀 풀어보면 될까 싶은데 이게 중심 잡기가 상상보다 좀 어려워요. 이게 아 이게 그럼 휴대용 네. 평루란가요? 네 갤럭시아라고 휴대용은 아닌데 평소에 진짜 차에 싣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제가 급하게 몸을 만들 때는 어디서든 운동을 좀 해야 되니까 러닝을 하거나 이제 줄넘기를 할 때도 있는데 활용 때는 이제 딱 한 공간에만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에서 타거나 옥상에서 타거나. 탑차부가 민감, 더 민감하죠. 더 민감해. 네. 네. 이렇게 몸에 힘을 빼고 날개에서 훈련을 하는 거. 그리고 풍로라는 신경을 집중하지 않으면 네, 딱딱함을 타면 진짜 너무 항상 신경을 집중하고 자기가 타는 자세를 체크하면서 여기까지 유지태 메모리였고요. 네, 앞으로 유지태 메모리 많이 사랑해주시고 싱크웨이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쿨다운 하겠습니다. 네. Groom 라이딩 할 때 이제 딱 붙어서 가거든요. 소위 그 핏반다고 해서 네, 앞에 사람들이 이제 막 주행을 하면 그 속도를 이렇게 따라가요. 자동차 뒤에 100km를 달려도 따라가져요. 자전거가. 네. 뒤에 딱 갖다 붙이면 팩에서 떨어지는 그 기분이 미쳐가지고 정말 미쳐요. 살아남으려면 붙여야 된다는 생각에 막 붙였다가 앞 타이어에 딱 부딪혀가지고 사고가 한번 날 뻔했었어요. 안전을 위해서 일부러 좀 떨어져서 가야 되겠다.